웹질 튜토리얼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 텍스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를 활용할 수는 굉장히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어, 우리 강의는 그, 그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 그리고 텍스처 사용하는 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텍스처 매핑 기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텍스처 매핑을 하느냐? 텍스처 매핑이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집에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죠. 그럼 굉장히 세밀한 벽지 무늬를 벽에다 입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예를 들면 그, 건물을 그리는데, 그걸 다 버텍스를 모델링하고, 창문마다 버텍스를 달고, 그 버텍스마다 색깔 달고,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 그니까, 그림을 이미지, 그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비트맵이죠? 비트맵을 만들어서 그 비트맵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히는 겁니다. 벽지 붙이듯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을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텍스를 몇 십만 개더 추가해가지고 그린 것에 비해서는 비트맵을 그려서 그 그린 이미지를 텍스처 매핑하는 것이 텍스처 매핑하는 것이 훨씬 더 어, 비주얼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량도 적고 작업량도 적고,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아주 좋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 버텍스 데이터들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쉬가 사각형처럼 사각형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웹지를 쓰려면 다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버텍스마다 이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쉐입을 만들고요. 이 쉐입에다가 쉐입을 바로 그냥 렌더링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한 머리카락 부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우리 보통 사람이 20만 개라고 해요. 그러면 20만 개그 모델링 해서 늘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수염, 눈썹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각 얼굴의 색깔들,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넣어서 이미지를 여기다 매핑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 갔다가... 좀 보기 흉하지요 <laughs> 보기 흉한데 어디 갔다가 전시회에서 3D 스캐닝 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해보라고 제 얼굴을 스캔해 줬어요 이게 보시면 네, 돌아가죠 네, 이게 3D 데이터입니다 3D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부 네, 네, 3D 버텍스에 그 다음에 얼굴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이 얼굴 이미지를 맵핑해서 네, 오른쪽이 얼굴 이미지를 맵핑해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좀그 뭐라고 할까 3차원으로 보는 입체감이 느껴지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맵핑을 할때 항상 한계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들을 보면 당연히 예를 들면 귀 뒤라든지 이런 스캐너가 센서가 닿지 않은 곳은 당연히 스캔이 안 됐겠죠. 그리고 그러면, 텍스처 매핑을 하기에 앞서서, 텍스처 매핑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다 텍스처 매핑을 하냐면, 이미지를 가져다 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미지는, 당연히, 예, 라스터 이미지. 그러니까, 비트맵 이미지죠. 그러면, GPU 입장에선는 비트맵 이미지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네, 프레임버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프레임버퍼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버퍼는 메모리에요. 메모리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각각의 픽셀마다, 그 다음에 다비스라고 하는 몇 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2비트, 16비트, 8비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비뎁스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들을... 비트 바이 비트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비트 플레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한 비트가 m by n 사이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비트, 그 다음 비트, 그 다음 비트, 그 다음 비트가 있는 비트 플레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죠. 네. 그러니까, 라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버퍼에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이미지 전체가 전체가 묶음으로 필요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x y 요 지점에 이 픽셀 비트 값들은 저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면 비트 값이 0100뭐100111뭐 어쩌저쩌고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널리 쓰이는 비트맵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R8비트, R8비트, 그린 8비트, 그죠? 블루 8비트. 이렇게 나눠 쓰는 것들을 많이 쓰죠. 그죠?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알파 채널을 8비트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트 플레인을 나누어서 특정한 기능들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흑백 이미지, 흑백 이미지와 회색조 이미지, 모노크롬 이미지는 다릅니다. 흑백 이미지는 흑과 백만 표현하기 때문에 한 비트만 있으면 돼요. 0, 1. 그런데 모노크롬은 여기서 본 것처럼 까만색, 까만색은 어, 예를 들면 0이고 와, 여기는 완전히 하얀색은 좀 보기 어렵지만 네, 요, 요, 이런 뭐요 밝은 회색은 뭐 250이고, 네, 뭐, 중간 쪽은 180이고. 이렇게 0에서 예를 들면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도록 하는 모노크롬 이미지 이걸 회색조 이미지라고 해요 회색조 이미지를 필요하다 근데 가로세로 사이즈가 512 x 512다 그러면 어, 이거는 이제 언사인드바이트로 선언했죠 그러니까 8비트니까 언사인드바이트로 선언하고 512 512 이렇게 만들면 음, 당연히 이미지 버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쓰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거나 또는 GPU 안에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컬러 이미지다, 그럼 RGB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512512에 오일리, 3. 3차원 어레인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RGBA다. 그러면 4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RGBX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RGBX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 4인데 아 교수님, 엑스는 뭔가요? 엑스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2의 2의 n승일 때 굉장히 컴퓨터를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일 때어 데이터의 길이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성능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RGB의 문제점은 이거는 24비트예요. 38에 24, 24비트죠. 24비트면, 그럼 R, G, B 들어간 다음에 32비트 컴퓨터에서 8비트가 또 여기 R이 묶이고 G, B, 그 다음에 R, G가 두개또그 다음에 32비트에 묶이고 이렇게,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면 성능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예를 들면, 레드를 사용하고 그린을 사용하고 블루를 사용할 때 성능이 나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RGB만 필요한데 알파 채널 값이 없는데요. 그래도 RGBx로 해서 그러면 메모리를 25% 낭비하는 거잖아요. 네, 25% 낭비하더라도 RGBx로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성능이 두배 이상 빠릅니다. 훨씬 더 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오픈 GL에서는 만약에 이미지 포맷을 만들 때 RGBX다라고 포맷을 정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성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바이트씩 이렇게 얼라인먼트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핑을 한 오케이 이미지를 비트맵 이미지를 가져다가 매핑을 해서 어다수있겠요 당연히 교수님 생각 세개다 쓰겠죠. 네, 첫 번째가 세개다 쓰는 겁니다. 어떤 색깔을 정할 때 쓰는 겁니다. 어, 내가 이렇게 풀을 이미지를 가져다가 맵핑을 하면 풀 색깔이 만들도록 해줘야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 배경 그림들을 이 배경 그림들을 요 주전자 위에 맵, 반사되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러니까 주전자 위에 주전자 색깔이 나타나는데 주전자 색깔이 아니라 반사된 배경의 색깔이 나타도록 만드는 거죠. 색깔에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뎁스 스텐실에다 둘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어, 약간 벽돌이 굴곡이 있는 것 같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어, 여긴벽돌에 굴곡이 있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죠. 이런 느낌을 뭐라고 하냐면 범프 매핑이라고 합니다. 범프 매핑. 그리고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이렇게 풀이 있다고 하면 풀 바깥쪽은 풀이 없으니까 투명하고 풀 안쪽은 이렇게 안쪽은 흰색으로 그려야 되고 바깥쪽은 네 까만색이고 중간에 이렇게 얇은 거는 0.5, 0.6 이렇게 중간 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이거는 결국 생각해 보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네, 스텐실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Depth 값을, 값을 변경하는 데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Bump Mapping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Displacement나 Bump Mapping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그 이미지에서 나온 값을 이용해서 벗, 그 예를 들면 오돌도돌한 모양을 만든다든가 약간 털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특수한 효과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어 나중에 나중에 그그 그 범프 매핑은 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범프 맵을 할때왜왜 나중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범프 맵핑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핑을 하기 위해서는 쉐이딩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어 우리 버텍스 쉐이딩, 프레그먼트 쉐이더 배웠는데 그, 그런 쉐이딩이 아니라 빛이 광원이 있을 때 어떻게 색깔을 입혀야 되는지, 밝기는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만든 걸 이제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그 쉐이딩을 배우고 난 이후에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범퍼 맵핑의 대표적인 예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렌더링을 하면, 이 어떤 렌더링, 평, 평범한 렌더링 방법을 썼을 때, 이건 아마 광원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버텍스가 울퉁불퉁한 게 아니에요. 버텍스는 그냥 이 구를 구성하는 버텍스로 그렇게 많은 버텍스가 있는 건 아닌데 그 버텍스 위에다가 오돌도돌한 무늬로 이렇게 노말 벡터를 흔들어 준다고 하는데 노말 벡터를 흔들어 주는 노이즈 펑션을 집어 넣어주면 이렇게 오돌도돌한 모양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낼때 범프 매핑을 쓰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벽돌이나 이런 것들 효과를 낼 때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핑이나 네, 노멀 맵핑을 써가지고 그 범프 맵핑을 써가지고 예, 렌더링을 하면 네, 이런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텍스처 맵핑이란 무엇이냐? 결국 이거예요. 이미지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미지는 이미지의 좌표계가 있어요. 이미지 좌표계가 있는데 이미지 좌표계는 일단 노멀라이즈 되 있는데 어, 이미지 한 장, 2D 이미지의 경우에는 uv 코디네이트로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입니다. 그럼 0에서 1까지는 어디냐? 왼쪽 구성이 0,0이고 당연히 오른쪽 상단이 1,1입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그 데이터의 시작점이 0,0 부분이고 네, 데이터의 끝 끝머리가 1,1입니다. 만약에 교수, 만약에 교수님,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 가지고 여기 여기 중심에 에너지가 있다고 집중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0,0은 여기고요. 예를 들면 두 픽셀, 두 픽셀이 있었다고 하면 1,1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그래서 어 픽셀의 에너지가 0.5, 0.5, 1.5, 1.5, 0.5, 1.5, 0.5, 0.1.5 이렇게 아주 작은 지점에 모여있다 다고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쉽겠어요. 그렇죠? 픽셀의 에너지는 저, 저 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브젝트의 좌표계가 있어요.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가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약간 어떤 곡면 같은 게 있는데 이곡면이 있는 오브젝트 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예를 들면 우리가 큐브를 하나 그렸다면 그 큐브가 있는 오브젝트의 큐브의 스페이스가 있겠죠. 이것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스크린 스페이스로 갑니다. 스크린 스페이스로 가죠. 어떻게 갑니까? 네, 버텍스 쉐이더가 보내죠. 버텍스 쉐이더가 버텍스의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뭐뷰 트랜스폼, 오브젝트 트랜스폼, 모델 트랜스폼, 프로젝션 트랜스폼을 다 하고 나면 스크린의 어딘가로 가게 됩니다. 버텍스들이 그럼 버텍스 좌표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매핑하느냐? 네, 각각의 버텍스에 해당하는 그림의 좌표를 넣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 좌표가 이 코비 큐브의 이 버텍스의 좌표가 예를 들면 0 5 0 5 0.5였다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RGB 값도 넣어줬잖아요. RGB 값이 1 0, 0 0 1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u, v 코디네이트 해서 u, v 코디네이트로 새로운 어트리뷰트로 버텍스 좌표. 음, 이, 이 버텍스에 해당하는 이 버텍스에 해당하는 그림의 좌표는 여기야. u는 영, u는 영 여기는 st라고 돼 있나요? u, v 또는 st입니다. st. 뭐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u, v였을 때 u 값이 예를 들면 0.1이고 v 값이 0.9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UV 좌표를 만들, 맵핑을 넣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네,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에 애트리뷰트로 추가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좌표들을 이용해서 텍스처 맵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좌표계는 결국 세 가지 좌표계 있는 거죠. 텍스처 좌표계가 있고, 오브젝트 좌표계가 있고, 월드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 좌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건 어떻게 되냐? 아, 예를 들면, 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자, 그 그림의 어떤 픽셀은 어떤 오브젝트로 붙고, 그 붙은 오브젝트가 어, 뷰잉 트랜스폼 하고, 프로젝션 트랜스폼 하고 하니까 여기 가겠네요. 이게 그러면 텍스처 ST가 오브젝트에서 그다음에 스크린으로 어디로 가겠다. 이 방향으로 맵핑이쭉 일어나겠죠. 근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계산 맵핑되는 방향의 계산은 사실은 지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이만큼으로 매핑 매핑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00픽셀 가로가 100픽셀 세로가 100픽셀이었고 그러면, 만 픽셀이죠? 만 픽셀을 다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픽셀밖에 안, 안 쓰였어요. 만번 계산했는데, 여덟 픽셀밖에 안 쓰였어요. 그럼 낭비잖아요. 그건 명백하게 낭비잖아요. 그래서, GPU에서는 백워드 맵핑을 합니다. 빼고드 맵핑이란 건 뭐냐면, 어, 내가 지금 이 픽셀을 그려야 돼. 예를 들면, 삼각형을 버텍스 트랜스폼하고, 뭐스 트랜스폼하고, 뭐. 어세, 쉐이더 돌리고 했더니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그 삼각형이 한 픽셀, 두 픽셀, 세 픽셀, 네 픽셀, 다섯 픽셀, 여섯 픽셀, 일곱 픽셀, 여덟 픽셀, 아홉 픽셀, 열 픽셀을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이 픽셀에 해당하는 게 텍스처에 있대. 그러면 이 픽셀 정 중앙을 뽑을게요. 정 중앙을 뽑아서 여기서 해당되는 지점이 어디니라고 물어보니까 여기래요. 이렇게 이 픽. 스크린 좌표계에서 필요한 좌표의 UV 코디네이트와 그 다음에 텍스처의 칼러를 네, 역으로 계산해요. 스크린 좌표로부터 이미지의 어느 지점인지를 계산합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 예를 들면 여기 해당되는 픽셀이 되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뽑아내겠죠. 교수님 우리 안테리아식 배웠는데 만약에 샘플이 4개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이 4개가 이쪽으로 4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값을 평균 내겠죠. 그렇죠? 네, 멀티 샘플링을 할 때는 이렇게 어, 다양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다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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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네 지점을 계산해서 내네 지점의 색깔을 평균 에서 이렇게 할래요?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한 픽셀을, 생각해 봤더니 이한 픽셀이 이렇게 넓은 영역을 차지했어요. 어, 그러면 이것들을 이만한 건을 다, 여기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평균, 계산해서 읽은 다음에 평균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비용이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선에서 어떤 만큼 계산을 시킬 건가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에다가 u, v 좌표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제일 쉬운 방법들이 xy, xy, z 좌표를 사용하는 건데 그건만으로 UV 좌표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겠죠. 예, 왜 그러냐면 사, 베리업을 세 개짜리, 두 개짜리를 만드는 거니까 뭔가 이퀘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단한 그 UV 코디네이트 각각의 버텍스에 UV 좌표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들을 사,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림을 이렇게 해서 어 그 재활용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수학적인 모델에 맞춰서 UV 코지네이트 만드는 간단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실린더리컬 매핑이라는 거예요. 실린더리컬 매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 y, z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매핑이 되냐면 이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실린더리컬 매핑하는 거예요. 어, 교수님, 그럼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복잡한 물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중심에서, 이 중심에서, 그러니까 실린더의 중심선이 있겠죠. 중심선에서, 어, 여기서 각도, 그니까 예를 들면 버텍스가 여기 있다면, 음,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만큼 각도고, 그 다음에 <laughs> 높이는, 높이는 여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각도와 높이, 높이는 예를 들면 0에서 1까지가 있겠죠. 그러면 높이와 높이와 각도를 가지고 UV를 결정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린더리칼 맵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방법은 또 하나 방법은 스페어리칼 맵핑이라는 건데 스페리칼 맵핑은 뭐냐면 어, 이렇게 구를 만드는 거예요. 구를 그럼 이거 이 사실은 이미지인 정사각형인데 어떻게 구를 만드나요? 네, 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 우리 그 지구본에다 맵핑하듯이 이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알코사인 세타 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지금 r 을 단위 구라고 생각하면 1.0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u와 v가 만들어지겠죠? 이 u, v 값으로 xy 값에 해당하는 u, v 값을 각각의 버텍스 어사인하게 하면. 그 버텍스에서 이런 맵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들이 있는데요. 물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구를 하나 그려요. 그럼 중심에서, 음,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사인에, 그러니까 사인 안에 들어있는 변수니까, u, v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음, 어떤 버텍스는, 오케이. X, 이렇게 방향으로 는 이만큼 돌아갔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는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U와 V 앵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본에서 생각하면 동경, 서경. 그렇죠? 그 다음에 북위, 남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각도를 결정하면 동경과 북위를 결정하면 되듯이 위치를 결정할 수 있듯이 어떤 위치? 구상에서의 어떤 위치죠. 구 위에서의 어떤 위치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각도 두 개를 가지고 매핑을 하면 구 매핑, 맵핑, 스페어리칼 매핑이 됩니다. 또 하나 매핑 방법은요. 어? 또 하나 매핑 방법은 박스 매핑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박스 매핑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큐브를 이렇게 만들어요. 큐브를 만들고 큐브를 만들고 그 큐브에서, 물체가 어떤 물체가 아, 복잡한 물체가 있는데, 이이 큐브에서, 큐브에서, 각각의 큐브에 여섯 장의 그림을, 그, 이제 큐브 매핑에서, 박스 매핑에서는 여섯 개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 여섯 개의 그림이, 그림이 이 중심에서, 큐브의 중심에서, 음, 날아가는 어떤 선이 있다고 했을 때, 큐브의 중심에서 이 버텍스 지나간 선이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이 지점을 딱 만났다. 그러면 이 면이 l e f 면이었다면 l e f 면에 uv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uv 값과 그러면 이, 이 포인트의 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포인트의 값과 이런 것들을 써서 uv 값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죠. 사실은 여기서 원점에서 여기로 가는 노말 벡이 벡터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u, v, w 값이 다 필요해요. 3차원 값이 필요한데 이 값을 가지고 매핑을 하는 겁니다. 이 u, v, w 값을 이용해서 뭘 결정하냐면 여섯 개 중에 어떤 면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면에 u, v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져다가 매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매핑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매핑을 구 구나 구 또는 실린더 그죠? 원통 그다음에 또는 박스를 가지고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교수님. 그러면 그거보다 더 심플하게 저희가 막 삼각형 같은 거 그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삼각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그냥 2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이 그림을 이렇게 프로젝션 시켜서 매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림에, 오, 나는 이 삼각형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 해당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 방법. 구나 실린더나 박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박스 매핑은 여섯 개의 그림이 필요한데, 구나 실린더는 그림 한 장을 이렇게 우그려 트려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한 장으로 할 수도 있고, 어, 그, UV 맵핑, UV 값을 잘 계산해서 집어넣어주기만 한다면, 네, 우리가 원하는 맵핑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린더 맵핑도 그렇고, 실린더 맵핑도 그렇고, 어, 이구 맵핑, 스페리칸 맵핑도 그렇고요. 이게 전, 후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가 까만색이고 여기가 까만색이니까 당연히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 구 원통에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만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점에 노란 점이 있었다면 여기도 똑같이 노란 점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똑같이 노란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겠죠. 잘 이어지겠죠.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노란색이고, 여기는 까만색이요. 그러면은 이어지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지면 동그랗게 이어지고, 이어진 이 시점에 여기는 노란색이고, 여기는 까만색이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이 이상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원통으로 회전하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359도나 1도나 비슷하게 연속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 마찬가지겠죠? 구는 윗방향, 아랫방향, 좌우 방향 전부 이어진 연속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텍스처 매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엘리아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필이면 하필이면 이 지금 픽셀이 요 점, 요 점, 요 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색깔로 됐어요? 흰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을 때는, 아, 회색하고, 아, 하늘색하고 흰색이 반반쯤 섞인 것이 나왔을 거라고 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흰색만 나와버린 거예요. 이 현상이 뭐예요? 알리아싱이죠. 왜 그러냐면 샘플링이 너무 작게 됐기 때문에. 작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필요로 한 픽셀이 이만큼 픽셀인데 결국 또 멀티 샘플링을 해야 돼요 에리어 에버리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이 픽셀이 가고 그럼 멀티 샘플링을 한다 그럼 색깔 좀 바꿔 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멀티 샘플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점을 가고 한점 가고 한점딱 갔는데 여기가 하필이면 거기 이 이미지에 여기 까만 점이 걸렸어 그래서 이 픽셀 전체가 까맣게 됐어 근데 그게 되게 배기 싫기든 이게 알리아싱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좀 어떻게 피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점네 개를 멀티 샘플링해서 점네 개를 멀티 샘플링을 해요. 그랬던 멀티 샘플링 이렇게 갔고 점네 개가 1, 2, 1, 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흰색 하나, 까만색 하나, 흰색 하나, 까만색 두 개. 그래서 흰색과 까만색이 절반쯤 섞이도록 만드는 이런 기술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한 픽셀을 얻다 보냈더니 예를 들면 이이 이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픽셀을 보냈더니 한 픽셀이 여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이미지가 확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쪽 스크린에 스크린에 한 픽셀이 이렇게 갔다는 거는 이 이미지가 텍스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이, 이 이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픽셀이 픽셀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네이 픽셀에 영향을 주는 텍스처 픽셀은 여기 이렇게 4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4 개의 네개 음, 픽셀 중에 얘가 80%, 얘가 10%, 얘가 5%, 얘가 10% 이런 식으로 바이리니어 인터플레이션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픽셀에서 제일 가까운 픽셀이 뭔데라고 했던 이픽셀이야 그럼 그럼 이 픽셀 가져다 써할 수도 있어요. 확대를 할 때는. 그런데 반대로 줄여요. 근데 이 픽셀이 어디로 갔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쫙 갔는데 텍스 텍스처에 어디로 갔나 하고 봤더니 예를 들면 텍스처에 막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픽셀에 해당이 됐어요. 이때 이것들을 다 이게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때는, 이때는 어 이것들을 때는이 어떻게 섞을지, 아니면 가, 가장, 그니까 예를 들면 이 중앙점이 중심점이 온 지점이. 어, 중심점이 여기로 왔으니까 제일 가까운 점은 요 점이네. 제일 가까운 걸 갖았어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는 멀티 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민맵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릴 텐데 민맵으로 만들어진 걸 갖았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텍스처를 쓸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확대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줄일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어, 가져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픽셀을 찍었는데 픽셀이 이미지가 이만한 이미지인데 이미지 바깥으로 나갔어요. 픽셀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D하고 3D 텍스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다 보면 우리가 3D 그래픽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3D 로 만들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실린더리 칼매핑 무슨 매핑 무슨 매핑할 때도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2차원 매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주전지에다 실린더 실린더 매핑을 잘못하면 여기다 꽃을 그렸어요 꽃을 매핑했어요 이렇게 실린더리 칼매핑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기도 꽃이 나오고 여기도 꽃이 나오겠죠 왜 중심선에 일치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뒷면에 대한 매핑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대리성 무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 대리성 무늬가 3차원적으로 텍스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처가 3차원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이미지가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장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3D? 라스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3D 비트맵.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3차원 매핑 기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웹GL 2.0에서는 3D 텍스처가 가능해요. 그리고 Array of 2D 텍스처도 가능하고 그런데 웹GL 1에서는 3D 텍스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써보고 싶으면 웹GL 2를 공부하시기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는 우리 튜토리얼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또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와서 보니, 네. 여기 보니까 파이프라인에 텍스처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컨텍스트가 있어요. 컨텍스트에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음, 우리가 텍스처는 뭐라고 했냐면, 오브젝트 위에다가 바르는 벽지 같은 비트맵 이미지라고 했어. 근데 그 비트맵 이미지는 결국 누가 줘야 돼? 네. 어플리케이션이 줘야 돼. 어플리케이션에 어디 있는 JPG, PNG 파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 쓰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만들어 내든지 어레이를 만들어 내든지 해서 API를 통해서 컨텍스트로 텍스처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오, 그렇죠. 우리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 만들듯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컨텍스트에다 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어뭐 데이터 뭐 어레이 뭐 어레이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한게함 함수로 데이터 를 보내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에이트 텍스트 한 다음에 텍스처 이미지를 텍스처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처가 만들어지고 이텍스처한 처리를 프로세싱을 하는 프로세싱하는 유니트가 있고 이 프로세싱하는 유니트가 어디서 결국 프로세싱 되냐면 프레그먼트 프로세싱에서 프로세스가 돼요. 실제로는 이 텍스처를요 버텍스 프로세싱에서도 쓸수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음, 버텍스의 위치를 조정하는데도 쓸수 있고, 그런데, 웹질 1.0에서는, 어, 그것이 안 됩니다. 어, 되는, 어, 그런데, 웹질 2에서는, 그, 이 텍스처, 샘플을, 텍스처를 가지고, 이 버텍스를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웹질 2를 통해서 배우시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텍스처는 프래그먼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어,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예를, 아,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라스터레이지에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라스터레이지에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프레그먼트를 만들죠. 점, 선, 어, 삼각형의 비트맵 쪼가리를 만드는데 이 프레그먼트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는그 커버리지가 샘플 값으로 들어가 있겠죠. 만약에 멀티 샘플링을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전달해 주냐면, 버텍스 칼라가 있었는데, 그거를 베링으로 칼라로 전달해 줬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버텍스 쉐이더에서, 음, 이거의 UV 값은 뭐야? 이거의 UV 값은 뭐야? 이거의 UV 값은 뭐야? 라고, 이 UV 값도 베링으로 프레그먼트 쉐이더한테 전달해 줘요. 전달해 줍니다. 아시겠죠? 이 UV 값도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네, 프레그먼트에 베링까지 들어왔으니까, 여기 UV가 들어갔겠죠 UV가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텍스처 프로세싱을 합니다. 텍스처 프로세싱을 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가 R, G, B가 이런 그 버텍스 칼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이 이미지로부터 가져왔어요. 이 이미지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냐면 어, UV 값이 이거니까 이 색깔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 색깔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색깔을 가져온 다음에 인터플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이 UV UV1 값, UV2 값, UV3 값을 인터플레이트해서 음,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겠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겠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겠구나. 해당하는 거는 여기겠구나 이렇게 가져다가 그값 UV 값을 인터플레이트한 다음에 그 인터폴레이트 된 UV에 따라서 텍스처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계산해서 일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되면 각각의 픽셀의 색깔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색깔이 만들어지고 나면, 쉬, 나면,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스텐실 테스트, 스 테스트를 해서 픽셀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 버텍스에서는 버텍스 칼라들이 칼라들을 3개 보내줬는데 그3개 버텍스 칼라 값이 베링 값이 인터플레이트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인터플레이트에서 만들어진 건데 베링으로 uv 값을 넘겨주고 그 uv 값이 인터플레이트 된 다음에 그 인터플레이트 된 uv 값으로부터 해당하는 픽셀을 찾아가서 그 픽셀 값을 여기다 가져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 g l 에서 텍스처를 어떻게 쓰냐는 거죠. 결국 텍스처 이미지를 일단 우리 웹 g l 에서 자바스크립트로 텍스처 이미지를 만듭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JPEG 이미지를 로딩할 수도 있고 PNG 파일을 이미지할 수 있고 웹에서 서포팅하는 이미지를 로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어레이를 만들어서 그 어레이를 RGBA로 만들어서 이렇게 로딩할 수 있습니다. 로딩된 오브젝트를 먼저 텍스처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하고요. 텍스 오브젝트는 총어뭐 미니멈 8개인가가 지원되어야 됩니다. 오픈 GL ES 인증 테스트를 받으려면 텍스처 유닛 8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처 유닛 예를 들면 텍스 오브젝트 유닛 1에다 제로에다가 텍스를 크리트하고 에이 예를 들면 램에 들어 있던 어떤 이미지를 데이터 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니폼 값으로 어떤 텍스처 쓸 건가? 텍스처 0번을 쓸 거야. 텍스처 2, 1번을 쓸 거야라고 유니폼 값을 결정해 주고 나면 나면 일단 여기 들어와 있는 텍스처 중에 사용할 텍스처가 결정됩니다. 이때 샘플러 2D에서 샘플러 2D라고 하는 함수와 t 텍스처 2D라고 하는 함수로 코디 네이트 값을 넣는데그 코디네이트 값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버텍스 어트리뷰트로 와야 됩니다. VBO에다가 우리가 X, Y, Z 넣어줬고, 그 다음에 뭐넣으냐면 R, G, B, A 넣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U, V를 넣어주고, 이 U, V라고 하는 버텍스 어트리비트를 베링으로 만들어서, 어, 프레그먼트 쉐이더에다 던져줘야 돼요. U, V를 던져줘서, 프레그먼트 쉐이더에다 던져주고, 이 U, V 값을, 이 텍스처 2D라고 하는 함수는 결국 그니까 러 프레그먼트 쉐이더의 빌트인 함수겠죠. 이 빌트인 함수를 써서 색깔을 결정합니다. 색깔을 결정하면 그 프레그먼트 쉐이더에 의해서 각각의 픽셀의 색깔이 정해집니 그러면 2D 텍스, 텍스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이미지, 그냥 이미지를 매핑하는한 장의 이미지 2D 텍스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 또 박스, 육면체로 매핑하는게 있어요. 두 종류의 텍스처를 웹지에 대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2차원 어레이예요 그리고, 그, 이 텍스처 이미지의 포맷은 RGB, RGBA, 그 다음에 GL루미넌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회색조 같은 거겠죠? GL루미넌스, 알파, 알파로 쓸수 있는 루미넌스,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포맷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트는 ST나 UV를 쓰면 되고요 데이터 포맷은 이미지는 웹 이미지를 써도 되고요. 데이, 그냥 데이터인 경우에는 unsigned 8비트 어레이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시 실습을 통해서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매핑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큐브 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미지가 6장이 필요하다. 근데 이미지 6장을 어 각각의 어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저, 미리 정해진 영이 업인가 그럴 거고, 뭐 그럴 겁니다. 그 여섯 장의 순서대로 매, 매핑해서 여섯 장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어떤 매핑이냐면, 코디네이트는그 str, 세 개의 좌표를 주고 그세 개의 좌표를 통해서 이거는 이걸 통해서 그것이 원점에서 이 str 방향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방향에 노멀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 면의 u, 예를 들면 u, v 값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 st, r 은꼭 노멀라이즈 될, 될 필요가 없어요. 노멀라이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크기가 크기가 노름이 일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텍스처는 웹제일에서 어떻게 쓰냐?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어차피 실습에서 할 거니까. 오픈질 ESN은, 젠 텍스처, 뭐 텍스처, 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고, 뭘 하고 복잡한데요. 웹질에서는 이것들이 다 없어졌고, 어떻게 하냐면, 크리에이트 텍스처 합니다. 그, 이거, 저기랑 똑같죠. 그, 그, VBO와 똑같습니다. VBO도 젠 버퍼였는데, 젠 버퍼하고 뭐하고 뭐하고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크리에이트 버퍼로 바뀌었듯이, 텍스처도 크리에이트 텍스처 하고요. 딜리트된 딜이트 텍스처입니다. 그리고 한,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인드입니다. 바인드 입니다 바인드 텍스처입니다. 바인드 우리 버퍼하고 똑같죠. 바인드 버퍼 했었죠. 그렇죠? 바인드 버퍼는 이제부터 쓰겠다는 선언이죠. 이 텍스처를 쓰겠다. 그리고 인티저가 있고 타겟. 타겟은 두 종류인데 텍스 2D와 텍스 큐브맵. 이건 여섯 장 넣는다는 거고 이건 한 장만 넣는다고 그랬죠. 두 가지 종류밖에 없고요. 인티저는 텍스처 텍스처 핸들인데 일반적으로 0에서 7까지입니다. 최대 8장의 텍스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이 텍스처에다 보내야 되겠죠. 보내려면 먼저 바인드한 다음에 텍스 이미지 2D입니다. 텍스 이미지 2D. 어 이거 데이터 2D하고 비스, 데이터 뭐 하고 비슷하죠? 그 그거처럼 타겟에다가 레벨이 있고요. 이 레벨은 조금 이따 울 텐데 이제 민맵이라고 음, 하는 곳의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포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의 높이 그런 게 있고요. 보더가 어떻게 되, 보더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포맷을 어떻게 되는지. 포맷은 알파인지 RGB인지 RGBa인지 루미넌스인지 루미넌스 알파인지 이렇게 되있고요. 이놈 타입이 있어요. 타입은 unsigned byte인지 unsigned short 565인지 unsigned short 444인지 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nsigned byte는 전부 888이고요. unsigned short 565는 우리가 색깔을 RGB를 565 비트만 assign해서 쓸수 있어요. 그러면 16비트로 데이터를 절약할 수 있겠죠. 절반으로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에 음, 품, 랭스를 줄여서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포맷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 타겟은 타겟은 예를 들면 텍스처 2 D인 경우에는 한 장이니까 상관없고 여섯 장일 때는 텍스처 큐브 맵 포지티브 X, 포지티브 Y, 포지티브 Z, 네가티브 X, 네가티브 Y, 네가티브 Z 그러니까 6면을 결정하는 거죠. 이미지를 여섯 번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샌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웹젤 텍스트에서 텍스, 텍스 이미지 어, 잠깐만요 텍스 이미지 2d 이 명령으로 오브젝트를 그냥 보내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쉽게 자동으로 정리해서 보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브젝트로 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여기가 오브젝트에 들어있으면 예를 들면 이미지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이미 html 이미지 엘리먼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HTML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오브젝트로 가져와서 그대로 텍스처를 샌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HTML에서는 JPG나 PNG 파일을 쓸수 있잖아요. GIF 파일도 쓸수 있나? 그런 파일들도 쓸수 있고요. 또 뭐가 되냐면 캔버스 엘리먼트도 됩니다. 어? 그럼 캔버스에다 뭘 그려져 있는 것들도 쓸수 있는 거예요? 네,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타입도 가능해요. 그러면, 텍스처 매핑을 하는데, 비디오를 텍스처 매핑 할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넣어서, 그 오브젝트를 텍스처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오브젝트가 비디오일 때는 또 비디오를 플레이를 하고, 어떤 타이밍에 비디오를 쓸 건지를 컨트롤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캔버스 엘리먼트인 경우에는 캔버스가 업데이트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캔버스가 어, 텍스처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타입은 아까하고 똑같고요, 포맷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R G B A로 쓰겠다, 뭐 루미넌스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팅해서 텍스처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개념이 민맵이라고 합니다. 민맵은 뭐냐면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게 보도블록 같은네요 어디 보도블록 같은 이미지인데, 이게 256, 픽셀이 256x256 256 픽셀이었어요. 이렇게 디테일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먼 거리에서 봤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봐서, 이게 256 픽셀, 256 픽셀인데, 한 픽셀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한 픽셀을 딱 색, 깔을 적어야 되는데 이 색깔 딱 꽂았는데 까만 색깔이 하필이 선택돼서 까맣게 칠했어요. 그럼 이상하죠. 근데 아까처럼, 어, 그러면 이만큼 여기에 200픽셀, 200픽셀 평균 내가지고 뭘 해야죠.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그걸 매번 픽셀, 한 픽셀의 색깔 결정할 때마다 그걸 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퍼포먼스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토끼에다가 텍스쳐 맵핑을 했는데, 토끼가 멀리 있을 때는 이민맵이라는걸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가로세를 절반절반씩 줄입니다. 절반절반 줄이고요. 절반절반 줄이고, 이렇게 절반절반씩 계속 줄여나갑니다. 어떻게?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네 픽셀 평균을 내서 한 픽셀을 만들면 이렇게 절반절반 줄겠죠. 4분의 1이죠. 그죠? 또 4분의 1. 또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2분의 1씩 줄이면 전체가 4분의 1씩 줄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LOD 0는 256, 256, LOD 1은 그럼 당연히 128, 128이 되겠죠? 그다음 64, 64, 32, 32 이렇게 줄여 나가서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제 e 레이트 a t 하고 내가 보내, 이미지를 보낸 이미지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자, 자동으로 제 e 레이트가 됩니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이거는 레벨 제로야. 아까 데이터 보낼 때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건 레벨 아니야. 이 이미지를 다 따로따로 내가 만든 다음에 레벨마다 다른 이미지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뭘할수 있냐면 자동으로, 아하, 물체가 멀리 있구나. 그러면 이건 레벨, LOD, LOD4를 써야 되겠다.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LOD2를 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LOD3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요, 이걸 자동으로 알아서 믹스를 해줍니다. 이 믹스를 하는 거는, 음, 시스템마다 달라요. 어떤 방법으로 믹스를 할지는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마다 믹스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당연히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품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거 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구본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는데 지구를 요만하게 그렸어요. 그럼 지구본 여기다 지구본 이미지를 다 그려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레벨 오브 디테일로 조그만하게 이미 렌더링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져다 휙하고 렌더링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성능도 빠르고 당연히. 음. 자원도 적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메모리를 이렇게, 어, 교수님, 이렇게 하면 4분의 1 이분이, 그럼 메모리가 거의 두배 들잖아요. 네, 두배 드는 건 사실이에요. 거의 두배 드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이지만, 이거를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압축해서 저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에서는 두 배가 들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배워야 될게 뭐냐면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텍스처의 파라메타를 정하는데, 파라메타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확대를 할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근처에 있는 점을 쓸 거냐? 아니면 리니어 인터플레이션 할 거냐? 축소를 할 때, 만 축소를 할때 어떻게 할 거냐? 리어리스트 쓸 거냐? 리니어 인터플레이션 할 거냐? 아니면 리어리스트인데 민맵으로 할 거냐? 민맵을 키, 사용한 리어리스트 쓸 거냐? 민맵을 사용한 리니어 쓸 거냐? 민맵을 사용한 리어리스트를 할 거냐? 예? 리니어 민맵 리니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하, 해서 쓸 거냐 근데 리니어 리얼 리스트는 어 그러니까 맵들 간에를 어떻게 또 인터폴레이션 할 건가 또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다음에 어, 세 번째 파라미터가 뭐냐면 G 그러니까 어떻게 세팅하냐면 GL 텍스 파라미터 프로팅 포인트면 F, 인티저면 I라고 해놓고요. 타겟은 둘 중에 하나죠. 2D 아니면 큐브맵이고요. 큐브맵에다가 페라메타를 정하는데, 페라메타 중에 하나, 페라메타는 이거예요. 매그 필터, 민 필터, 아니다. 매그 필터, 민 필터, 그 다음에 텍스처 랩이라고 하는 건데, 텍스처 랩 S 방향, R 방향인데요. S 방향, R 방향에 제가 어, 문제가 버텍스 uv 코디네이트가 만약에 uv 코디네이트를 계산했던 u가 u가 여기가 0.0이었고 얘가 3.0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아요 여기가 0.0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1.0이었다고 생각하고 2.0이었다고 생각할게요 이건 마이너스 1 d 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만 그리는 게 뭐냐면 gl 크램프 모드고요 그 다음에 gl 크램프 엣지는 뭐냐면 이 이미지 엣지 부분이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피트는 그 그림이 리피트 됩니다. 그러니까 UV가 2.0 이렇게 되면 리피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러드 리피트는 뭐냐면, 한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반사된 이미지가, 그렇죠. 이렇게 거울에 반사됐죠. 반사된 이미지가 좌우로 반복됩니다. 상하로도 반복되고요. 이거를 GL 미러드 리피트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다 쓸수 있냐면, GL 텍스처 랩할 때, 랩할때 반복시킬 때 어떻게 반복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그 보텍스 쉐이더,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어떻게 고칠 건가 제일 간단한 건 보니까 어 베링으로 보텍스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넣고 어트리뷰트로 들어온 걸 그냥 카피 뜯네요 우리 칼라를 마이칼라를 칼라이다 카피든과는 똑같이 그냥 카피터스. 그리고 나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이 텍스처 코디, v 텍스처 코디라고 하는 것을 파라메타로 해서 s 텍스처를 s 텍스처는 어 유니폼의 샘플러 2D 아하 지금 텍스처 중에 몇번 텍스처를 써라라고 정하고 그다음에 텍스처 2D 하면이 프래그먼트 칼라는 이걸로 만들어지고. 픽스, 각각의 픽셀은 이 v코디네이트가 인터폴레이트 돼서 삼각형이 v코디네이트 인터폴레이트 한 것에 따라서 이 텍스처로부터 텍스처 이미지 픽셀을 가져서 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텍스처 2d라고 하는 빌트인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만 이해하면 돼요 샘플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샘플러라고 한 거는 왜 텍스처라고 안하고 샘플러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네. 샘플러라고 하는 게 디스크리트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음, 이게 샘플러라고 하는 것이 비트맵 라스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는 자주 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U V 코디네이트가 있겠죠. 텍스처 2D인 경우에 그렇죠. 근데 텍스처 큐브인 경우에는 아까 벡터 3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U V W가 됐든 S T R이 됐든. 이세 개에 잡혀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샘플러 만약에 이제 큐브 텍스처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 몇번 텍스처를 쓰겠다라고 하고 그 샘플러를 정해주고 STR을 주면 자동으로 여섯 개면 중에 어떤 픽셀을 쓸 건가를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텍스처 2D를 가져다 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줘야 되겠죠? 줄 때는 크리에이트 텍스처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텍스 텍스처 텍스처에다 바인드 텍스처 한 다음에 큐브 맵을 줄 때는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에 걸쳐서 데이터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레이에 데이터들이 있다면 여섯 개 이미지를 보내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필터링 모드를 set parameter, gl set parameter t e x t parameter i로 텍스처 민 필터, 매그 필터를 리 e a r l i 로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을 어,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컴프레스드 텍스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미지이기 때문에 오, 이미지는 당연히 압축을 할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미지는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pu에는 gpu에는 jpeg 이미지나 png 이미지를 하드웨어로 압축을 푸는 기법이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웹에서 jpeg 이미지나 png png 이미지를 가져다가 불러다가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cpu에서 그걸 압축을 풀어서 어레이에다 카피한 다음에 그 어레이를 다시 저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gpu 안에는 텍스처 압축 기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큰 이미지가 필요한데 큰 이미지를 자꾸 쓰다 보면 gpu라고 하는 것에 메모리가 한계가 있는데 메모리가 꽉 차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압축을 합니다. 어, 교수님, 그러면 텍스처를 압축하면, 예를 들면 어떤 픽셀에, 예를 들면 UV 좌표에 필요한 픽셀을 가져오는데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GPU 텍스처 압축 기법은 그 어떤 픽셀을 가져오는데 거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없어요. 거의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무조건 텍스처 압축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권장사항입니다. 텍스처 압축을 쓸수 있으면 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튜토리얼에서는 텍스처 압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보시면 PNG 파일, ETC 파일, ETC, 그 다음에 PVRTC, S3TC 이거는 텍스처 압축 기술인데요 보시면 거의 품질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텍스처 관련된 몇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액티브 텍스처, 현재 액티브한 텍스처 번호를 알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캡, 텍스처를 이미지로 카피하는 것 그 다음에 텍스처 이미지 일부를 카피하는 것,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텍스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명령이 있고요.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서브 이미지 이거는 뭐냐면 어, 아까 텍스처 데이터를 보낼 때 일부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 그러니까 텍스처의 일부분만 다른 이미지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시면 extension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텍스쳐에 관련된 extension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텍스쳐 압축 익스텐션, 뭐 ETC ETC는 Ericsson Texture Compression 이라는 것입니다. f l o a t i n point 텍스쳐 텍스쳐를 당연히 unsigned 아까 봤으면 unsigned byte로 저장하는 게 rgba 로 저장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다 프로팅 포인트 값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옵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그걸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냐면 이 텍스처 이미지가 이의 사이즈가 이의 n승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가로가 256, 세로가 25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0, 127, 이런 거안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 o n power of 2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 127 x 121 x 213짜리 텍스처 이미지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걸 표준이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지표는 지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점검하고 쓰셔야 됩니다. 가급적 지원 안 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급적 텍스처 이미지를 만들 때는 E의 N승으로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지루한 수업이지만 잘. 공부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실습을 통해서 어 진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수 있으니까 네 그걸 참조하시기 바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